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에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누구나 한 번쯤은 이것의 매력에 푹 빠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매일 저녁 TV 앞에서 손꼽아 기다렸던 이것, 바로 만화 영화인데요. 오늘 만나볼 이분, 순수 토종 기술로 국내 애니메이션 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화제 주인공입니다. 궁금하시죠?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어린 시절부터 만화를 보며 꿈을 펴나갔어요. 이제 그 꿈을 아이들에게 주고 싶습니다. 네, 아이들의 초통령 강인철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이들의 초통령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 상당히 예. 의무감이, 사명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사명감이 커지시죠. 네, 겉으로 보기에는 사실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할까. 하지만 이분의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예, 사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엘모드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강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고 그리고 꿈과 네. 희망을 키울 수 있게 외계재진 PPL을 가지고 여러분께 조금씩 조금씩 다가서고 있는 애니메이션 창작 기획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외계에서 온 돼지. 네. 어떤 애니메이션인데 혹시 우리 어린이들이 지금 저는 사실 외계에서 온 돼지를 알고는 있는데 많이들 알고 계십니까? 이게 TV에서 방영이 됐나요? 네. KBS에서 예. 작년에 됐고요. 그리고 예. 올해도 이제 재능 TV와 그리고 카툰 네트워크에서 다 방영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이번에 저희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하는 네.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에 네. 처음으로 그리고 지방에서는 최초로 이제 극장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에 선정이 됐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거예요? 아, 네. 예. 지방 어디요? 충남 천안에서 왔습니다. 아, 충남에서 애니메이션 사업을 하시고. 네. 그런 경우는 우리가 참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보신 것처럼 이제 인프라가 없는 상태, 그리고 네.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의아하신 분도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기획과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장소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하에 네. 제가 거기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근데 창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장소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월세 부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좀 해두시고 네. 예, 뭐 예. 아, 예.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다른 애니메이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저희가 추구하는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예. 다른 이제 재미 요소도 있지만은 거기에다가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간 환경의 문제를 좀 다뤘습니다. 환경이요? 네. 자, 그러면은 뭐 구체적으로 네.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애니메이션인지 우리가 영상을 보고 얘기를 마저 나눠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알모드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의 대표이자 외계재지 PP의 아빠 강인철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제작실과 기획실을 구경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오시겠어요? 여기는 저희 회사가 갖고 있는 스케치북, 그리고 이제 달력, 그리고 퍼즐, 그리고 이제 인형들 같이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상품들을 많이 다양하게 라이센스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 제작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여기는 저희가 제작하고 있는 외계재지 PP의 기획 및 제작을 다 할 수 있는 총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친구들이 PP의 삼촌이자 그리고 이모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애니메이션은 시나리오부터 모든 기획 단계를 다 거쳐서 이제 하나의 종합 예술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기획할 때 우리가 어디에 보여줄 거냐 아니면 누구를 타겟할 거냐에 따라서
배우를 섭외하듯이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그 디자인한 캐릭터를 다시 3D로 아니면 움직임을 줄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만듭니다. 지금 기획 제작실에서 총괄을 맡고 있는 이회인 실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작실장 이회인입니다. 네, 지금 실장님 지금 하고 계신 게 어떤 업무를 맡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콘티 감독님한테 온 콘티를 가지고 시나리오와 비교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 다음 과정은 또 뭐가 이루어지나요? 예, 검토된 콘티를 가지고 이제 그 애니메이션 잡는 팀원들과 이제 동선 체크하고 이제 애니메이션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캐릭터에 사람의 개성을 심듯이 행동 양식을 심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주는 것처럼 깨끗한 화면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애니메이션 제작 과정이 여러 가지 거치고 있습니다. 이 제작 과정을 잘 거쳐서 여러분께 외계대지 피페 시즌2와 극장 애니메이션이 선보일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이렇게 잠시 후에 스튜디오에서 네. 뵙습니다. 예, 자, 우리가 3D 애니메이션 이렇게 네. 만들어지는 거군요. 네네. 예, 그렇다면 2D 애니메이션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네. 하나의 공간을 디자인하고 똑같은데 그걸 이제 컴퓨터 그래픽을 좀 더 이용해서 2를 활용하는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또 2D보다는 좀 더 좋은 게 3D고. 그거보다 더 나아지면 4D까지 되는 거고. 네, 맞나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주 뭐 돼지가 사실 그 버릴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 애니메이션에까지 팔려요. 네. 예, 그런 효자 돼지네요. 맞습니다. 감사. 그런 효자 돼지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익. 네. 예, 매출. 혹시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컨텐츠다 보니까 제조업하고 그런 매출적인 차이는 있는데 예. 작년 같은 경우에 15억 연매출을 했습니다. 오. 네. 예, 뭐 따로 이렇게 수익과 많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네, 그렇죠. 네, 제조업이 아니다 네. 보니까. 아마 부가가치가 좀 더 높은 네. 이제 공장이 없는 굴뚝 없는 그런 첨단 문화산업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창업을 하시고 그간 어떤 과정들이 있었는지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기획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 기획을 팔아먹으면 되겠지 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 평가를 하고 그거를 자금 운영하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그 기관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돼지가 저희가 선호조사를 하니까 이쁘고 귀여워서 많이 했습니다. 딱 했는데 그러면 그건 국내 얘기고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50%가 이슬람인인데 아차 이런 게 있었구나.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좀 외계지 PP의 아빠이자 AR모드 커뮤니케이션 주식회사 대표 강인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가장 요즘 최근에 핫하게 볼 수 있는 라바 그리고 또봇 그리고 이제 요즘 다시 한번 새로운 거죠. 터닝 메카드 같은 그런 종류의 이제 3D 애니메이션과 일본에서 많이 보고 있는 원피스나 아니면 센과치의 모험 같은 그런 2D 애니메이션 그런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더 3D 쪽에 가깝고 3D 애니메이션을 추구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회사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실제 여러분도 언젠가는 한 번씩은 모든 계기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었고 인문계를 나와서 그리고 체육을 하고 아니면은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자연계를 나왔던 사람인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2학년 되죠. 이제 미술 시간에 선생님과 같이 있는데 그 선배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 선배님이 오셔서 그때 당시 저희 때는 가장 인기 있던 배우 중에 한 분이 남자의 로망인 이제 소피 마루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혹시 아세요? 소피 마루소를? 소피 마루소에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연필 한 자루로 그걸 한 시간 만에 나의 이상형을 그려내는 걸 딱 보고 아, 이 연필 한 자루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느꼈지만은 애니메이션이라는 길, 그림이라는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늦다 보니까 제가 갈 수 있는 방향이 너무 답답함도 많았어요.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림을 계속 그렸던 것도 아니고 대학은 가는 부분에서 인문계를 가다 보니까 이게 내 꿈과는 약간 이질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가 후기 모집이 있더라고 대학교에. 그래서 우연치 않게 디자인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리고 거기에서 애니메이션 전공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애니메이션 전공을 하고 애니메이션 대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애니메이션 대학원을 나누고 여러분과 같은 학생의 후학을 가르칠 수 있는 5년 정도의 기간 동안 대학 강의를도 했습니다. 하다가 이제 뭔가가 자꾸 속에서 불출하고 싶은데 그 뭔가가 잘 모르겠지만은 나도 이 상태에서 내 거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내가 그때 당시 해왔던 연필 한 자루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던 그 생각을 하다 보면서 새롭게 뭔가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꿈꿀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해보고자 하는 창업이란 걸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왜 창업을 왜 했는데 왜 지방에 샀느냐 그 부분도 상당히 의아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우리나라의 문화 콘텐츠 관련 쪽은 대부분 서울 경기권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애니메이션 업계도 95% 이상은 다 서울 경기권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인프라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인식 모든 게 다 괜찮았는데 제가 지방에서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애니메이션이 한 창작. 그 창작 하나는 내가 서울에 있던 지방에 있던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단순하게 기획만 하면 되겠지 그리고 내 기획을 팔아먹으면 되겠지 해서 창업을 시작했는데 지방에 있다 보니 생태계라는 것을 너무 제가 무시를 했던 거예요. 지역에 제가 있는 천안 그 지역에는 솔직히 대학교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학교에서 나오는 애니메이션 인재만 해도 1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친구들이 머물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했을 때 나하고 좀 생태계가 다르네? 그리고 내가 했던 것과 다르다. 왜? 단순히 내가 좋아했었던 것뿐이지 이 시장에 대해서 아무런 공부를 안 한 상태로 너무 무지하게 내 것만 가지고 갔다 보니까 내 거를 파는데 그 사람이 내 거를 안 사면은 영상이란 쪽은 그 사람이 맞춰서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한테 맞춰줬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산다 그런 건 없습니다. 그 업체야 그리고 그 다른 사람은 이 영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특정 자수를 하는 게 아니고 불특정 자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쪽에 팔릴 수도 있고 저쪽에 팔릴 수도 있는 약간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영업을 너무 못하게 됐어요. 영업을 못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같이 협업을 하던 직원들 그리고 가족들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꿈을 이루기도 전에 모든 내 주변의 사람들이 떠져 나간다. 이걸 어떻게 할까? 솔직히 이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 경우가 생태계가 없으면은 내가 생태계에 맞춰줘야 되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말 그럴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해서 그걸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내가 그 사람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일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을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건 솔직히 이제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고정비를 좀 모아야겠다. 창업할 때 편할 때는 우리가 서로 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좀 같이 좀 도와주자 하면서 하지만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생계란 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보험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월급도 좀 올려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금이란 게 회전이 돼야 되는데 그 자금이 이제 느끼기에는 저희는 고정비로 느꼈거든요. 근데 컨텐츠를 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상당히 관과를 많이 하세요. 다 작가주의도 가능하다 보니까 내게 최고다. 어딜 가도 내게 최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속된 말로 자만감이 좀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죠. 이제 그러면은 우리 고정비를 모아야겠다 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됐어요. 국가적인 R&D나 아니면 문화 콘텐츠 관련 지원 사업했는데 이제 지방에 있다 보니까 그 문화 콘텐츠 지원 사업 솔직히 상당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있는 곳에서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산자부 같은 그런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있는 나오는 R&D 자금을 받고자 냈어요. 그 한 1년 정도를 냈는데 1년 동안 다 떨어졌어요. 어? 이상하다. 이 정도면 우리가 상당한 기술을 갖고 있고 그리고 콘텐츠에 자부심이 있는데 왜 떨어졌을까라는 생각을 딱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거는 제 생각이더라고요. 그 평가를 하고 그거를 자금 운영하고 그 자금을 집행하는 그 기관들에 대한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 내가 평가자라면 그리고 내가 클라이언트라면 뭘 원하는가? 그래서 그 클라이언트를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반대로 회사에서 이제 서로 간에 피칭 대회를 했어요. 나를 설득시켜라. 내가 돈을 주겠다. 나를 설득시켜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일을 주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 개발이라는 것 아니면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 포맷에 저희가 맞게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약간의 저희 노하우를 쌓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사업을 조금 더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외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작에 대한 그 욕구가 아직도 뭔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원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모인 이유가 뭐냐? 공통된 분모가 딱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 만든 것을 밖에 뿌려주자. 그게 우리 것이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에 여러분도 분명히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거든요. 내가 외주를 맡아서 할 거냐 아니면 내 거를 만들 거냐. 그쪽에서 저희는 이제 그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하나의 이제 공통 분모를 찾았죠. 이제 우리 거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는 이제 캐릭터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외계제지 PP라는 캐릭터를 만들고 이 캐릭터가 밖으로 뽑아낼 수 있는 부분. 단 조건이 있었습니다. 1년간, 2년간은 서로 간에 의지하고 서로 믿고 살자. 캐릭터 만들어서 저희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아, 이거를 어떤 캐릭터 만들까? 그때 당시가 가장 인기 있는 게 뽀로로가 있었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때 당시 라바가 조금 뜨기 전이었습니다. 뽀로로가 있었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해외 거, 일본 거 애니메이션 아니면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을 분석을 쭉 해보다 보니까 뽀로로가 왜 떴을까? 아니면 뽀로로가 왜 성공했을까? 타겟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즉, 유아용 애니메이션이 현재는 대박도 쪽박도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중박 이상을 치고 어머니들이 가장 많이 쓰는 돈 그리고 가장 많이 선호하는 쪽이 유아용이라는 걸 찾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외계돼지 PP라는 캐릭터를 유아용으로 이제 제작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제작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작자다 보니까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좀 소홀히 했어요. 자, 지금 저 돼지가 지금은 커서 어느 정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때 당시는 창작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많은 아쉬운 소리를 들었어요. 뭐냐? 태생이 잘못됐다. 태생?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이제 지방에서 하는 게 태생이 잘못된 건가요? 딱 물어봤어요. 근데 다들 한마디가 왜 하필이면 돼지냐? 왜 돼지를 했을까라는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돼지가 저희가 선호조사라니까 이쁘고 귀여워서 많이 했습니다. 딱 했는데 그러면 그건 국내 얘기고 해외를 나가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50%가 이슬람인인데 그러면 이슬람은 돼지를 팔지를 못합니다. 주인공은. 그래서 아차 이런 게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해외 솔직히 해외 나갈 때는 그 돼지가 아니고 그 동물 친구들로 나갑니다. 지금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시즌2에서는 약간의 그 돼지 캐릭터 좀 변형해서 좀 돼지 같지 않은 돼지를 조금씩 바꾸고 있는데 아까 그 복돼지가 지금 약간 복돼지가 조금 아닌 것처럼 되는 게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시즌2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왜 이 말을 드렸냐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람들이 니즈가 뭔가를 필요하고 그리고 그 필요 요소를 내가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 파악한 걸 가지고 내 아이템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많이 못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만들고도 못 파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제 거에 빠져 살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느낀 게 아, 일단은 내가 내게 아닌 삼자에서 보자에서 제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뒤에서 한 발 물러서 보다 보니까 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거 그리고 관과하고 있던 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즉 조급함이란 게 조금씩 사라지려고 노력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다른 분한테도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내 아이템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것도 다른 사람 그리고 한 발 뒤에서 쳐다보았을 때 바라봤을 때 어떻게 느끼는가를 먼저 판단을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제 이 일을 계속하고 그리고 아까 같은 축하할 일이죠. 영화진흥위원회에서 지방의 조그만 업체가 극장용 애니메이션을 만든다는 것 자체 선정받은 것 자체 저는 얼마 전에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마 여러분도 또 일을 하다가 무슨 일을 땄다 아니면 정말 내가 믿기지 않은 일을 땄다 그때 소름이 상당히 쫙 돋을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일을 하더라도 한 템포 쉬면서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면서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또 여러분들이 한 사업 아이템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소비자들과 그리고 그걸 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꿈과 희망을 실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리고 계속적으로 외계들이 PP와 그리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서 아 그때 강연했던 그분 약간 까맣고 손이 두툼한데 애니메이션을 하는 그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약속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야, 연필 한 자루로 세상을 바꾸는 남자. 예, 반드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돼지를 계속 얘기를 했어요. 네. 예, 그 이슬람 그쪽에서는 이제 아마 안 먹혀서 다른 동물로 바꾸셨고 여러 가지 또 시행착오를 겪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밀고 있는 게 네. 돼지 캐릭터 하나인가요? 아니면 아닙니다. 다른 게 또 있으신 건가요? 지금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애니메이션 유아 시장도 있지만 남아 시장, 또보시나 아니면 터닝맥 같은 남아 시장과 그리고 이제 그 출산에 따른 여하가 많기 때문에 네. 여하 시장을 따라서 지금 현재 두 가지 또 기획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방에서 네. 충남 참 이렇게 천안이라는 곳에서 그 문화 콘텐츠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고 네. 뭐 초기에는 당연히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을 거고 아까 얘기를 하셨던 대로 근데 영화까지 네. 이렇게 또 진출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은 아까 제가 들긴 들었는데 이건 진짜 그 소름 돋는 일이셨잖아요. 네. 예, 믿기지 않았던 일이고 이건 이제 제가 MC로서 박수를 쳐주지 못한 것에 대한 앉아서 후회를 했어요.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는 네, 정말 본인 입으로 아까 강연 중에 지금 정말 축하받을 일인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아 이건 축하를 안 해줬구나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투자 유치를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 네. 같은 건 있으십니까? 저건 같아요. 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온 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사람이라는 게 절실하면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네. 제가 이제 어린이를 위한 걸 하고 그리고 TV 시리즈를 하면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 이왕 하는 거 극장까지 도전해보자. 남들이 안 하는 걸 내가 왜 못하느냐. 예. 한번 해보고 떨어지면 다시 하면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저희도 투자를 해서 그 예. 부분을 냈는데 정말 이제 천운으로 예. 그게 성공했다고. 사실 영화도 영화지만 그 TV로 방영되기까지도 네. 또 이게 또 계속 지방이라는 어떤 그걸 또 안 버릴 수 편견을 안 버릴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쪽에서 왔을 전화가 왔을 때 우리 회사의 존재감을 이제 존재가 있느냐. 그 정도까지 물어봤어요. 네. 지방에서 몇 명이에요? 예. 그리고 진짜 일은 하고 있어요? 예. 그거 혹시 남의 것 같다 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예. 그 저작권부터 상품까지 다 돼 있습니다. 예. 저작권을 보호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렇죠. 네.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또 많은 반면에 결국에는 사람이 서로 도와주고 이런 네. 부분들을 우리가 그 제가 창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정말 배제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 방송 나왔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첫 방송 나왔을 때 제가 이제
행사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밑에 그 전시회를. 예. 전시회를 하고 첫 방송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차를 타고 가면 볼 수가 없어서 식당에 앉아가지고 식당 그 갑자기 좀 주인, 만화 좀 보자. 네. 식당 아줌마가 그러니까. 뭐라고요? 만화요? 이렇게 됐겠네요. 네. 죄송한데 리모컨 좀 한 번만 네. 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서 그걸 딱 틀으면서 맨 마지막 일단 보는 것까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엔딩 스크롤이 딱 올라갔는데 제 이름 석자가 턱턱턱 박히는데 예. 예. 가슴이 딱딱딱 메이는 게 아 예. 아 진짜 딱딱딱 메였습니까? 아 철렁했습니다. 아 예. 아무래도 그게 바로 보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또 이제 문화 콘텐츠 창업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네. 또 더불어서 애니메이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창업 그 네. 예비 창업자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네네. 그분들에게 지금껏 얘기해 주셨던 어떤 현실적인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지방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전시회 같은 건 못 나갔습니다. 근데 네. 전시회를 각종 전시회를 다 나갔습니다. 해외 것도 나가고 국내 것도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못 나갔다면 다 나갔다고요? 다 나 못 나가던 전시회를 아, 다 못 나갔습니다. 나가던 이제는 다 나갔다고요. 네. 예, 예, 다 나가다 보니까 예.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어깨에서 비슷하고 내놓으라하시는 분들 오다 보니까 네. 그분들의 명함을 주고받으면서 인맥을 쌓다 보니 거기에서 저도 컨설팅을 받고 예. 공부를 하게 되고 예. 계약은 어떻게 된다? 제작 프로세스 이게 좋다. 예. 그런 것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을 성공하고 싶다면 그 할 수 있는 전시회나 관련된 것을 꼭 찾아가서 네. 흐름을 트렌드를 그리고 보시면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고 네. 예, 네, 그럼 자 공식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강인철 대표님에게 애니메이션이란 무엇입니까? 저에게 있어서 애니메이션은 하나의 판도라의 상자 같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판도라의 상자요. 네. 네. 그걸 열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 안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가 이거 그림을 그린다는 재능이 있는지도 꿈에도 몰랐는데 네. 도전해 보고 여러분이 분명히 두려움도 있지만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 판도라 상자가 나의 황금 보금 보물 상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렇군요. 대표님이 앞으로 꿈꾸시는 런웨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방에서 시작했다 보니까 지방에 여러분들이 부모 입장이 되고 그리고 아이들과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대부분들이 서울에 있고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저는 그 지방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손붙잡고 갈 수 있는 공간을 제 캐릭터로 만들어서 예. 하고 싶은 소형 테마파크를 만드는 게 제 꿈이고 네. 그 꿈을 가지고 오. 적응했을 때 아이들이 저와 같은 꿈을 키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아, 우리 대표님께서 예, 아, 너무나도 또 좋은 꿈 네. 반드시 연필 한 자루로 세상을 네. 바꾸는 날이 올 거라고 예, 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영화가 상영이 되면 저도 꼭 그 돼지를 보러 우리 아이와 함께 손붙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한번 뵙죠.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발 뒤에서 바라보라라고 했던 강인철 대표님의 메시지 어떻습니까?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을 달리하면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게 마련입니다.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한 발 한 발 정진하시길 바라면서 청년 창업 런웨이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아, 강연을 하다 보니까 저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한 말이 저분들한테 뭔가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노하우나 그런 부분을 현장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없었는데 이 청년 창업 연회를 통해서 새롭게 창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전하고 싶은 분들이 좀 더 실수를 안 하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자기의 하고자 하는 것을 도달할 수 있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을 생각하고요. 이 프로그램이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